여기는 경기도고요. 뭐 이런 도심에 오늘 아무튼 가는 현장은 그 관리자 분들끼리 이 현장에 이제 관리자 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작업 방식들이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해를 주신 분은 이제 나무 뿌리를 제거를 할 수 있다 장비로. 근데 다른 분은 공사를 해야 된다. 이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특수 작업으로 나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이제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지. 근데 이분은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이제 작업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굳이 땅 파지 않고 공사를 안 해도 나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. 이거는 나무 뿌리는 이거는 포크레인 불러서 배관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. 또 그런 것만 보신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충분히 제거하는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배관이 무너지고 완전 깨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배관이 멀쩡한 상태에서 나무 뿌리가 뻗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제거가 되거든요. 장비로 나무 뿌리 제거하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. 그래서 이렇게 심사숙고 해서 업체 선정을 하신 분입니다. 그러니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죠? 네. 안 해. 물이 안 나가. 물이 이렇게 차있었네, 지금. 안 나가고. 여기서 저기라니까 구간을 짜주네. 얼마나 바뀐지 모르겠네. 이 나무 같은데? 얼마나 왔어야 되죠? 보시면 봐봐요. 나무뿌리. 나무뿌리. 지금 녹화는 되고 있어. 나무뿌리. 나무뿌리야. 다 나무뿌리 뻗어 있다. 제가 원이 어디서 뻗어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아니까요. 이제 배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뿌리는 제거하되 이제 아마 배관 파손이 있을 거예요. 그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뚫고 들어오진 않거든. 네. 그러면 작업 빼고 저 땡기죠. 잠깐만 걸려요.
앞으로는 있잖아. 있고. 저 앞으로 들어가 봐요.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아니, 저 걸리면 어떡하지? 안 가. 안 가. 안 가. 오케이. 오케이. 이것만 이제 갈면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돌려버릴까요? 지연님?
아프고 아우 힘들어.